살다 보면 아내가 이용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를 이용하려 드는 사람과는 인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재며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과 만나게 되면 내 정신건강에 좋지 않지요. 그럴 때면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자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유독 내 주위에 많은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착하거나 예민해서 거절하는 것이 두려워서 또는 다른 이유로 만만하게 보여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때문에 힘들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인정받는 분인데 말을 할 때는 툭툭 던지듯이 해서 꼭 지적을 받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인간관계도 밤송이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가시가 많은 곰팡이 같은 독을 품고 있는 밤송이도 있습니다. 그런 밤송이는 굳이 힘들게 까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후를 털어버리시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상처를 더 받고 그 상처도 더 깊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사람들은 자신이 약해서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나부터가 착하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째로, 가능한 분명하고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나의 선이 명확하면 일단 상대방도 경계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자기 일 업무를 잘 파악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특성, 현재에 생각해야 되는 일들과 다가올 문제까지 전체를 아울러 파악하고 있는 것을 훤히 꿰뚫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인가를 꿰뚫고 있는 사람, 깊게 아는 사람은 당연히 무시하기 힘듭니다.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내공이 있어 보입니다. 정리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생각의 깊이가 깊다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말을 중구난방으로 늘어놓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내 의견과 주관을 잘 말하는 사람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의 의견도 덧붙일 줄 아는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오해도 적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빌미를 주지 않기에 함부로 대하기 힘들게 되죠. 빈틈이 없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단단함의 이면에는 확신과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있어 상대방이 쉽게 보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단 여유 있고 느긋한 표정과 자세로 말하셔야 합니다. 얼굴에 당하지 않겠다는 인상이 가득하거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실수할까봐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그것이 말과 행동에 나타납니다. 숨기기 어렵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누구나 실수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몸에 익지 않으면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게을리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계속 자신의 행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무시받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확신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단단함이 아니라 약한 것을 꾸민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악한 사람은 그 약함을 파고듭니다. 자신의 행동을 유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계속 요구해서일 수도 있고 미안한 감정이 들거나 동정심 때문에 거절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감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과 감정을 구분 못하면 나의 인생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 원하는 것을 물으면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거나 거절을 힘들어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려운 사람일 경우 아무거나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에게 주관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무시하는 행동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거절의 표현이 힘들거나 자기 주장이 어려운 분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 대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부담이 적은 방법부터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는 것은 당당하다는 의미입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보지 않습니다. 거절을 표현할 경우에는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예의 없이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도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재치 있게 말하면서도 거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또는 상대방을 위로하며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거절할 때뿐만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때도 이렇게 하면 미움받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차갑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하고 난 뒤에는 감정이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번복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사정하더라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하면 받아준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때는 해줬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내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내가 흔들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의는 내 자유의지로 했을 뿐 호의를 계속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관성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가 아니기에 일관성 없는 행동이라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왜 계속 그렇게 해야 하죠? 라고 반문하거나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죠 라며 대답해도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 계속 봐야 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재치나 유머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용적인 방법으로는 역제안이 있습니다.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 일을 먼저 해주면 도와주겠다고 역제안 합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해주면 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해결해달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내가 하겠다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다음에 도와달라고 할 빌미로 씁니다. 이런 역제안은 일에서도 빠져나가면서 쉽게 보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둘째로, 어떤 일이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비꼬는 말을 할 경우 상대가 했던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묻는 것이 좋습니다. 말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쉽지 않은 사람이란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말하려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농담이라거나 비판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따지고 까칠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까칠할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내 말투와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경우에는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매사를 따지고 까칠하다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기입니다. 무리한 행동에 반응하지 않으면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더 큰 무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리한 행동을 상대방이 실수로 했다고 생각하거나 유머나 농담 정도로 넘기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에 화를 낸다는 것이 속 좁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민망하기도 해서 그냥 웃으며 받아주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례를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힘을 얻어 더 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 수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로 하는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의 간을 보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하는 것이지요.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을 얼버무리거나 피하려는 자세로 대하면 상대방은 내가 약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품었던 경계는 풀고 허물없이 편하게 대해도 된다고 판단합니다. 내가 함부로 대하거나 공격해도 반격이 크게 두렵지 않을 때의 마음입니다. 편하게 생각하다 보면 가끔 자기도 모르게 쉽게 대하거나 과할 정도로 무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도 가만히 있는 사람 반격하지 않는 착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성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생각해 삼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한두 번 참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를 넘는다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치나 유머 웃지 않는 침묵으로도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어느 연예인이 상대방의 무례한 말에 상처 주네라며 유머 있으면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마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 한 예입니다. 네 번째는 적당히 베푸세요. 단 몇 분만이라도 숨 쉴 수 없으면 죽음에 이르는데도 공기에 대한 고마움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선의로 베푸는 것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인 양 행동하는 모습에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알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는 해결책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한 분들은 먼저 남부터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어도 말도 못하고 꾸역꾸역 해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부탁하죠. 물건을 깎다 보면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깎는 것처럼 말입니다. 적당히 베푸세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봉사도 도울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잃고 과할 정도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돕겠다는 이타적인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고통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과 생활 가족까지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면 돕는 것이고 힘들다면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았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고 상대방에게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무리하게 베풀면 자신은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 그것을 모릅니다. 상대방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 그런 결정은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만족하면서 나도 즐거우려면 자신만의 원칙을 세워 적당히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에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만만한 사람이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예민한 성격과 거절할 줄 모르는 성격 때문이거나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원인이라면 이러한 해법이 있습니다. 긍정적이었던 경험을 자주 떠올리고 내가 가진 장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절은 나를 여유롭게 하고 상대도 거절을 예상하고 했다는 점만 기억해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움을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대처 방법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존중감을 높이세요. 내가 당당해져야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세요.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잠재력으로도 충분히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채우면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높아지면 당당해지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도전해보세요. 하고 싶은 걸 찾고 끊임없이 공부하세요. 도전하는 사람은 활동적이게 됩니다. 성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풀 경로가 다양하게 생깁니다.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가 생깁니다. 활동이 많아지면 시간 관리에도 신경 쓰게 되고 다양한 경험이 쌓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인생에서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자원이자 무기가 됩니다.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넘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만 지키면 마음이 편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내 좋은 기운을 빼앗는 사람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